저는 안산에 있는 명예학교에서 특수체육 교사로 있는 윤지원이라고 합니다. 저희 학교 아이들은 지체장애랑 지적장애 아이들인데 다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이완할 수 있는 도구도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. 저희 학교 아이들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. 같이 통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. 정말 많은 체육 수업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수능되는 실에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그리고 촉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도구들을 보면서 아이들에 맞게끔 어떻게 변형시킬까 많이 생각하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.